9월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고용률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0만 9천 명 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3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매달 30만 명에서 40만 명대였던 증가폭은 지난 7월 축소된 뒤 두 달 연속으로 증가폭을 키워왔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충분치 않아 제조업 취업자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60세 이상이었으며 청년층은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가 변동 확대와 고금리,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등 하방 요인은 상존한다고 했습니다.